네.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이제 배우시면서 더 깨닫게 되시면 우리 자매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만은 이해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행동이 이렇게 나왔을 때, 아, 저 사람이 어떤 배경이 있겠구나.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뭔가 과거가 있겠구나.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더 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?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? 어우, 저 인간 왜 저래? 저런 게 간사야. 너무 간사한 게 간사가 됐어. 뭐 이러면서. 그냥 그 거칠에만 보면서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거죠. 제가 어느 강사님한테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외국 강사님이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여러분 이제 갈아탈 때는 그 시간이 그 간격이 좀 맞아야 되잖아요. 그런데 아무튼 이분이 비행기를 갈아타는 상황인데 그 갈아타는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요. 그래서 연착이 되면서 늦어지면서 뒤늦게야 이제 사람들이 탔다는 거예요. 근데 탔는데 그 어느 손님 중에 부부가 있었는데 남자아이 뭐한 4살, 5살짜리를 안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사람들 다 타고 이제 문 닫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 남자아이가 그냥 고함을 지르면서 자지러지게 난리가 정말 난리도 아닌 난리를 벌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뭐 애를 누가 죽이는 줄 생각할 줄 정도로. 그러다 보니까는 좀 있다가 이 부부가 그 아이를 데리고는 승무원한테 뭘 요청하냐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. 우리 내려야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? 비행기가 벌써 후진했었거든요? 그러니까 또 뭐예요? 다시 그 타는 터널 있지 않습니까? 사람들 타는 거. 그 터널이라고 부르나요? 뭐라고 부르는지 그거. 게이트 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. 또 비행기가. 그 몇백 명을 손님들을 싣고 다시 또 가요. 그러니까 손님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. What's going on? We're so late.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거 너무 늦는데? 막 그러면서 시부렁거리는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. 그 비행기 안에서. 아, 가뜩이나 연착된 비행기였는데, 뭐이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내리겠다 하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. 그랬을 때 이거를 얘기하는 강사님이 자기도 이거 시간을 보니까 이 비행기 지금 갈아타긴 했는데, 정작 이 비행기를 타고 또한번 갈아타야 되는데,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이냐?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다음 비행기 그 도착지로 가는 다른 비행기를 바꿔야 되겠다. 그래서 이분도 나도 내리겠어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또 누가 뒤통수에서 막 까는 얘기를 하는 거죠.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국 다시 게이트 쪽으로 가가지고 그 비행기 문이 열리면서 그 부부하고 애하고 이 강사님 남자분인데 내린 거예요. 내리면서 나가가지고 그 공항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뭐 비행기 또 알아보고 이러다가 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. 근데 이 부부가 뭘 얘기하느냐? 같은 비행기 탔다가 내리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시작됐는데 이 부부가 뭘 얘기하느냐? 아유, 선생님, 참 사실 우리도 이애 내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민망했는데요. 얘는 이 집, 저 집을 옮겨 다니면서 돌봄을 받은 아이인데. 그거를 미국에서는 foster care child라고 불러요. 그러니까 이 집, 저 집을 다니면서 돌봄을 보는데 감당이 안될 때는 A 집에서 돌보다가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? 또 B 집, 누구, 어느 가족을 찾아요. 근데 또 거기서 감당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? C 집. 이러면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.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 얘가 그렇게 집에서 가정으로 옮길 때마다 여러분, 미국은 크니까. 비행기를 타고 자꾸 옮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얘, 이 아이는 벌써 비행기만 타면 벌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.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비행기 타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. 비행기 타면 자기가 모르는 집으로 또 가야 되는 거야, 벌써. 그러니까 막 차지러진 거예요.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강사님이 뭐라 그래요? 와, 그 부부와 그 애를 같은 눈으로 봐요? 달리 봐요? 완전히 달리 보는 거죠. 왜냐하면 이분도 솔직히 속으로 그랬대요. 뭐 이런 염치 없는 인간들이 있나? 물론 자기도 덩탱이 내리긴 했지만.
이렇게 우리가 배경을 알면, 그 사람의 배경을 알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뭘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요? 포용할 수 있는,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수근수근거림이 많고 헌담이 참 많습니다. 교회가 안타깝게도 외국도 그렇습니다. 중보기도 모임에서 아유 중보기도 저기 박장노님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. 아, 그 아들이 말이지. 아유 말도 마. 그 장로님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는 제목으로 하면서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? 헌담하는 거예요. 아유 그 김군산의 말이야. 아유 그 얼마나 우아해 보여. 근데 거기서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? 딸내미가 벌써.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중보 기도해준다는 그 명목으로 수근거림, 그 배경은 전혀 이해를 못하면서 겉으로 나오는 증상만 보면서 수근거림, 그래서 중보 기도해준다는 그 명분으로 헌담하는 것, 이런 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게 많아요? 작아요?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많습니다. 여러분이 이런 걸 배우시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. 여러분의 삶이 포용력이 넓어질 겁니다. 할렐루야.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깨소금. 아, 깨소금 얘기하는데 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깨소금. 깨소금이 더 나올 거예요. 왜? 아, 내 와이프가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. 바라기는 그런 걸 아픔을 나누면서요. 품어주는 거. 그건 뭐 완전히 사람은 같은데 재혼하는 느낌. 그리고 싱글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배우자를 고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. 할렐루야. 기대하십니까? 아이, 다시 여쭤볼 때 반응해 주세요. 기대하십니까? 아멘. 주님께서 하십니다.